얼마 전에 터키가 시리아에 있는 쿠르드족을 공격했습니다. 지금은 짧은 휴전 기간, 5일간의 휴전 기간 거의 막바지고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아침에 이곳에서 좋은 뉴스가 들려올 것 같다라고 하면서 어느 정도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지역은 워낙 이해 당사자들이 굉장히 많고 이해관계가 복잡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다음번에 비슷한 일이 발생했을 때 아 이게 무슨 일이구나라고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오늘 어떤 일들이 발생했는지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쿠르드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면 쿠르드족은 넓은 지역에 살고 있는 굉장히 넓은 지역에 살고 있는 바로 이 유목민족입니다. 유목민족인데 옛날에 제국주의 당시에 워낙 그 영국이 식민 지배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임의대로 국가에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넓은 지역에 살고 있었던 유목민족인 쿠르드족이 서로 다른 지역에 살게 되는 그런 형편에 처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쿠르드족은 하나의 국가를 만들고자 하는 굉장히 열심히의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종교도 이들의 핍박의 큰 문제점이 됐습니다. 쿠르드족은 대부분 순위파로 알려져 있는데요. 시리아는 뭐 대부분의 국민은 순위파지만 정권, 아사드 정권이 시아파이고요. 이라크와 이란은 시아파가 대부분이라는 것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종교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상당한 핍박을 받았었는데 터키는 좀 특이합니다. 같은 순위파임에도 불구하고 터키에 살고 있는 쿠르드족은 폭력 사태라든지 아니면 폭탄 테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독립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노력을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터키도 굉장한 핍박을 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옷도 입지 마라, 쿠르드 말을 쓰지도 마라, 뭐 여러 가지 문화적인 핍박을 가했었죠. 이런 것들이 뭐 여러 가지 갈등 관계가 계속해서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쿠르드족 내부에서도 서로 다른 그 의견들이 있습니다. 쿠르드족이 워낙 넓은 지역에 살고 있는 유목민족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한 마음 한 뜻은 아닙니다. 쿠르드족 내부에서도요 서로 다른 조직에 속해 있는데 예컨대 터키에 근거하고 있는 쿠르드족은 PKK라는 조직에 있고요. 또 터키에 근거하고 있는 또 다른 쿠르드족은 이 헤다파, 헤즈볼라라는 조직에 속해 있기도 합니다. 이라크에 살고 있는 쿠르드족은 여기에는 자치정부가 설립이 되어 있죠. 피시에르가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시리아에 있는 쿠르드족은 YPG라는 조직에 속해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쿠르드족끼리도 서로 다른 조직에 속해 있다 보니까 약간의 뜻이 달라서 서로 분쟁을 하기도 하고 분열되기도 하고 협력하기도 하고 뭐 도움이 되기도 하고 이런 관계, 다양한 관계들을 좀 형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터키가 문제를 삼고 있는 이 쿠르드족은 사실 터키에 근거하고 있는 이 PKK입니다. 이들은 폭탄 테러도 하고 폭력 시위도 했기 때문에 터키의 입장에서는 폭력단체 혹은 테러단체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유럽연합 쪽에서도 PKK는 테러단체로 보고 있긴 합니다만 이번에 공격을 감행했던 시리아에 근거하고 있는 쿠르드족은 바로 YPG입니다. 그 내용을 그림과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터키에 근거하고 있는 쿠르드족은 PKK, 여기에 있는 쿠르드족이고 이번에 공격을 감행한 쿠르드족은 YPG입니다. 그런데 이 YPG는 사실 미국과 연합군의 그 훈련이라든지 아니면 무기를 지원받고 금전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시리아 지역 내에서 IS, 이슬람 국가죠. 그러니까 무장 단체를 몰아내는 데 혁혁한 공을 세웠던 조직인데요. 자, 이 조직을 바로 터키가 공격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터키는 PKK나 YPG나 똑같은 단체야 라고 하면서 YPG조차도 테러 단체로 규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바로 문제가 생기는데 미국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리아에 있는 쿠르드족과는 이슬람 국가를 방어하기 위한 동맹을 지금까지 맺어왔었던 거고요. 뭐 터키와 여러분들 알다시피 북대서양 조약기구라고 하는 나토에 속해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방어 동맹을 함께하고 있는 국가죠.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두 개의 동맹 국가가 서로 싸웁니다. 그러면 미국은 누군가 한 면의 편을 들어줘야 되는데 여기에서 미국이 바로 쿠르드족을 저버리고 터키를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결국 이번 터키 공격을 촉발시킨 장본인은 미국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미군은 원래 시리아에 그 군대를 주둔시켜 놓고 있었죠. 그런데 시리아에 군대가 있다 보니까 터키가 만약 시리아를 공격하게 된다면 미군을 공격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미군이 시리아에서 철군을 한다고 하자 군대를 뺀다고 하자 바로 며칠 만에 터키가 시리아에 있는 쿠르드족을 공격해버린 것이죠. 결국 미국이 쿠르드족을 저버렸다라고 하는 비판이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들이, 이런 소요 사태들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실정이다라는 평가가, 그리고 비판이 공화당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는 건데요.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YPG, 시리아에 근거하고 있는 이 쿠르드족은 미군과 연합군과 힘을 합쳐서 IS를 좀 몰아내는 역할을 했었는데요. 그 YPG를 몰아내다 공격하다 보니까 결국 시리아 지역에 있는 IS가 다시 한번 득세할 것 아니냐라는 비판과, 두 번째가 이번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시리아에 근거하고 있는 이 쿠르드족이 터키가 공격을 한다고 하자 시리아 정부군에게 요청을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는데요. 시리아 정부, 즉 아사드 정권은 러시아와 굉장히 친하고요. 이란과 굉장히 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쿠르드족이 아사드 정권에게 도움을 청하게 됨으로써 손을 잡게 됐고요. 이것이 시리아 내부에서 미군의 영향력, 연합군의 영향력보다도 러시아와 이란의 영향력을 키워주는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잘못된 정책을 실시했다는 공화당 내부의 비판까지도 나오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측면 한 가지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중동 지역에서 어떤 이런 소요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국제 유가가 들썩이기 마련인데 이번엔 그런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이 쿠르드족이 분포하고 있는 지역 내에서 원유 생산 지역이 어디에 있고 그리고 송유관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이 이라크 북동부 쪽에 있는 이 지역에는 원유 생산 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송유관도 이런 식으로 파란색 선을 따라서 송유관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번에 터키가 공격을 했던 시리아의 북동부 지역, 이 지역은 송유관을 벗어나고 있고요. 원유 생산 시설도 사실 딱히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터키가 쿠르드족을 공격했던 이 소요 사태는 금융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이번에 이 사건을 촉발시킨 트럼프 대통령의 실정에 대한 비판을 통해서 탄핵론과 연결시켜서 살펴보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합니다. 시장을 읽는 남자였습니다.